최란 씨가 직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최란 씨가 실현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주간연구기관과 참여기업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합니다. 최란 씨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간담회를 통해 최란 씨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란 씨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본격적인 국비 예산 확보에 돌입했습니다. 민선 7기 제8대 천안시장의 읍면동 방문이 진행됐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헌신 봉사하시는 의료진 모두를 응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엄지척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이 SNS에 널리 퍼지면서 의료진을 향한 응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활용해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들도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일상을 다시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이번 주 천안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중요해진 요즘 비대면으로 실시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천안시가 혁신적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매월 열리는 전직원 원래 모임을 시작으로 확대 간부회의에도 영상회의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는데요.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는 필수 인원을 제외한 100여 명의 부서장이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영상회의에 참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대면회의로 인한 번거로움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였습니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회의 때마다 발생하는 행정력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며 부서 간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천안시는 지역 산업 성장을 이끌 실현 가능한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천안시와 실현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연구기관과 참여기업 간 업무협약식이 시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실현기술개발지원사업은 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의 공동연구를 통해 실현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7개 과제 선정으로 연결된 7개 주간연구기관과 7개 참여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천안시는 7개 과제에 대해 각각 2020년과 2021년도에 걸쳐 총 3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게 되고 각 기관은 실현기술의 사업화에 행정적 지원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적극 지원하는 등 과학기술 사업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앞으로 5년 동안 총 1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가로 30개 과제를 선정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실현기술을 발굴 지원할 계획입니다. 천안시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예산 확보 등 천안시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 지역 국회의원인 박완주, 문진석, 이정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정부 예산 확보 주요 사업을 비롯해 천안시의 현안과 주요 현안 사업 등에 대한 공유와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천안시는 사회 간접 자본 사업, 미래성장 동력 산업, 도시재생, 문화 분야 등 2021년 국비 확보 대상 75개 사업, 9,724억 원에 대한 추진 상황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천안시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천안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천안시는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필요한 2021년도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본격적인 국비 예산 확보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중앙부처 방문에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사업 담당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환경부를 방문해 각종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과 정부 계획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요청한 주요 사업으로는 천안아산 고속도로 건설 1,500억 원, 서울 세종 고속도로 건설 2,500억 원 등 국가 사업을 비롯해 입장 진천 국도 건설 300억 원, 도시첨단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00억 원, 천안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65억 원 민간 투자 사업 등 25개 사업에 총 5,729억 원입니다. 천안시는 2021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충남도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지역 현안과 주요 사업을 방문 설명하는 등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제8대 천안시정의 소통 행보,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한 읍면동 방문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읍면동 방문은 시정 참여 기회가 적었던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며 시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읍면동 방문 일정은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지며 읍면동별 주요 업무를 청취하고 시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한 후 유관기관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시민들과 폭넓은 의견을 나누는 계기가 됐던 이번 방문을 통해 천안시는 시정에 관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시정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생생정보 소식과 일자리 정보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생활 속 방역수칙은 크게 개인 방역과 집단 방역수칙으로 나뉘는데요. 개인 방역수칙에는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거리 유지하기, 아프면 집에서 3, 4일 쉬기, 30초 손 씻기, 하루 두 번 환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단 방역수칙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여부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국가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가 긴급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가구별로 지급되는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5월 4일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반 가구의 경우에는 5월 11일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용, 체크카드 충전 방식과 천안사랑카드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자의 금액은 체대주가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조회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세대주가 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5월 11일부터 가능하고 카드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5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 긴급재난지원금 안내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 정보입니다. 태강식품에서 납품 영업배송직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50만 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입니다. 형제산업에서 용접보조원 3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179만 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입니다. 우리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180만 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입니다. SJ산업에서 PCB 부품 조립 검사원 5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시급 8,590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성만읍입니다. 천안 JS 유통에서 일반 영업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시급 8,590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채용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천안시는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으로 시정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읍면동 방문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제8대 천안시정의 새로운 모습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의 소통에 더욱 힘쓰며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주 천안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